야, 불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왜 닦는 거야? 아, 물기를 왜 닦는 거야, 그러면? 대박이 아니야? 일주일 사이에 5kg가 빠져서. 아,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러세요? 근데 확실히 눈은 좀 좋은 거 같아요. 아, 저 안 울었어요. 아, 진짜 안 울었어요. 다시 한번 치고 갈게요. 제가 칠까요? 제가 지금 저거 세게 칠 수 있는 지금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야. 와인도 있고 간신히 서 있네. 자, 오렌지, 사과, 뭐 간장이나 올리브유, 냉장고에 하면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다. 일단 오늘 형님만 오시면 되는데. 뭐해? 어, 형님. 야, 여기 잘 오셨습니다. 아, 그나저나 분위기 좋은데 여기. 아, 시원하고 좋죠, 오늘. 오, 좋은데? 나 수육되는 줄 알았어. 야, 너무 더워가지고. 와, 완전 땀 완전 흘려가지고. 지금 등어리 완전 박은 부코야.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뭐 안 좋은 일 있어?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왜 미안해. 친구끼리 알아야지 이 사람아. 세퍼레이트야? 아, 네. 그냥 저희 오늘의 주제 일단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 우리. 주제를 떠나서 이 사람아. 어제 운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눈이 퉁퉁 벗지?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 와인시대. 와인시대 구독자분들이 저희를 보고 이제 와인을 때리다가 혼술하다 다 못 먹어서 맞아. 이 남은 와인을 버리긴 아깝고 또 며칠 지나서 다시 마시기 너무 애매해서 남은 와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은 와인 활용법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형님과 오늘 직접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나 이거 왔습니다. 좋네. 왜냐면 혼자 요즘에 와인 다 때리기 쉽지가 않거든. 아, 힘들죠. 그럼 남아. 아, 일단 뭐 만들 건데? 일단 오늘 샹그리아 나는 이제 가향 와인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게 뭐야? 스페인에서 저희가 여름철에 화채를 먹듯이 가정에서 간식처럼 만들어 먹는 와인이에요. 남은 와인들로 과일을 잘라서 저희가 넣어서 이제 숙성을 시켜서 간식으로 먹는 거죠. 저희가 와인 시대 레시피로 한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허. 과일을 저희가 픽해서. 야, 이거 신기하다.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씩 만들어 넣어볼게요. 단품으로 넣으려고. 네, 왜냐면 이거저거 섞이면은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야. 저는 매시오. 이렇게 섞어가지고. 매시오 내 단어야. 지난주부터 왜 디프질을 하냐? 이제 한번 과일을 씻고 오겠습니다. 이거 식초로 씻어야지? 네, 여기 식초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원래 식초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에 풀어서. 물에 풀어서요? 형님, 제가 형님 거 씻어드릴게요. 어? 세척한 과일을 잘게 잘라달래요. 씨앗은 모두 제거하고. 야, 근데 이게 아이템은 좋긴 좋다. 어, 정말. 어우, 너무 큼직하게 쓰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하고. 어, 근데 어차피 그거는 양 충분하니까 그것만 부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해서 좋네. 네, 그래서 스페인에서 그냥 집에서 간식. 그래. 가격도 뭐 생각보다 비싸지도 않을 거고. 어이구. 왜? 엄청 달아지지 않을까요? 괜찮아. 벌써 끝나셨어? 응. 이건 뭐야, 이거는? 그거는 이제 시나몬 스틱. 응? 시나몬 스틱. 계피 스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걸 계피라고 얘기하지 왜 그래? 저는 이제 뭔가 알차게 다 채웠습니다. 저는 형님이 설탕을 넣었으니 저는 오렌지 주스로 가볼게요. 그래, 그것도 괜찮다.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요거를 우리가 냉동에다 넣자. 원래는 하루 숙성시켜야 된다며. 근데 좀 이따 먹어봐야 되니까. 네, 냉동실이면 시간에 좀 줄이지 않을까요? 그래. 시원하게 한번 먹는 거야. 되게 간단하잖아요. 정말 집에서 좋아. 구하기 어려운 재료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해놓고 먹기 직전에 탄산수나 이런 거 섞어서 약간 이제 더 청량감 있게 먹는 사람들도 많대요. 아, 미리? 네. 탄산을 먹고 그 다음에? 네, 탄산을 같이 섞어서. 아, 저기 일단 섞어서? 야, 네. 뭐 안주 뭐야? 안주요? 남은 와인들로 샹그리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아하. 네, 저나 형님 오늘 또 곤복이니까 통삼겹살 와인 조림. 오늘 저희가 딱 만들어 보려고 여기 이제 월계 수잎에 대파에 통. 야, 요거 좋다. 맛있겠다. 네, 대파랑 통마늘을 넣고 물을 끓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넣겠습니다. 대파랑 통마늘을. 야. 다 넣쳐 있는 거. 야, 오늘 이러다 백종원 되겠는데? 우리가 음식 되는 동안 우리가 좀 이 아이템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아이템은 너 없이 해야 돼. 왜요? 나 혼자 다닐 거야. 형이 하얀 가발을 쓰고 지브람에 한국인의 술상 하는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없지? 와인 때리러 다니는 거야 나는. 나 혼자. 너 없이. 오늘 좀 파티야 너. 너 몰랐구나. 아이템 괜찮지? 채로 썰면 돼, 채로. 한국인의 술상 괜찮지, 지브람에. 저도 끼워주세요. 아니, 안 돼. 나 혼자 해야 돼. 나 혼자 해야 돼. 너 잘한다, 근데. 저요? 칼질은 거의 안 해봤어요, 태어나서. 물을 또 끓기 시작하니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오,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시간에 야, 20분 좋다. 정도 삶으라고 하셨으니까. 야! 잘하네. 이제 저는 한번 또 팬을 달구겠습니다. 그러죠, 그러죠. 아, 와인을 넣어야 되니까. 야! 와우. 오호. 장난하는데요? 야, 불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네, 기름 엄청 탈 것 같은데. 아이고! 아, 뜨거워. 어, 괜찮으세요? 안 먹어, 이씨. 어, 이게 지금 어. 너무 무서워. 이게 너무 세, 너무 세. 물 좀 줄이고, 키친타올로요? 올리브유를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그냥 수육으로 먹었어야 네. 되는데. 아, 오. 굳이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네. 네, 그렇죠. 비지 자체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물기를 어느 정도 닦았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켜서. 아, 아 이게 이거네요. 그래서. 됐어. 물 한 컵을 넣고. 이게 또 튀기는데, 물 한 컵을. 야, 물을 또 넣는다고? 이거 아까 고기 삶은 물 한 컵. 물기를 왜 닦았어, 그러면? 기름, 일단은 저 레시피대로 따라해보세요. 뭐 야, 물기를. 오. 아, 물기를 왜 닦은 거야, 그러면? 간장 반 컵. 야, 짜. 반 컵 넣으라 했는데? 아, 짜. 알았어. 자. 한번 넣어보죠. 일단 레드 와인 한 컵이구나. 이게 두 개가 아까 한 컵이 됐거든요. 너도 손 무지 떤다. 아, 저도. 어, 맛있겠다. 이 졸이면 되네. 고기를 건져서 소스를 먼저 졸이래요. 아, 근데 이것만 지금 냄새 맡아도 너무 좋은데. 야, 그냥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야, 그냥 먹어, 이거. 와! 다 됐어. 얘가 좀 찐득해지면 고기를 넣어서. 아, 근데 지금 올라오는 향이 미쳤어요. 아, 저렇게만 해도 매운맛이 빠져? 뭔가 마음 같아서 또 양파도 볶고 싶은데, 지금. 아. 됐어. 충분해. 야, 이거 하나씩 먹어보자. 와. 형님, 먼저 한 입 드시죠. 어떠세요? 먹어봐. 응? 진짜 잘 됐다. 우와. 내가 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풍미가 되게 잡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인 왜 여기다가 이제 넣나 했는데 그 이유를 딱 알겠네. 네. 와, 와인 안 들어가서 이 맛 안 난다. 네. 나는 와인도 와인인데 야, 이거에다가 딱 소주 한 잔 먹어야 돼. 어, 아, 이건 진짜 원하니 뭐니 보쌈이 이기겠는데 이게? 와. 안주가 나왔는데 한 잔 때리면서 또 그래. 아, 오늘도 조금 그래도 나름 고급 와인이에요. 아 그래? 네. 뭐야 이거? 끼안티 클라시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태리 와인이에요. 아 진짜로? 네. 와인을 시작할 때 입문자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고 어? 저 와인 잘 몰라요. 그러면 저는 거의 끼안티 클라시코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어허. 성공률은 거의 100%였어요. 오? 맛있죠? 아, 여성분들이 좋아하겠네. 나이대도 내가 맞춰봐? 어, 한번 맞춰봐. 20대 초반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한국 입맛에 너무 잘 맞고, 어허. 형님은 뭐 여성, 20대 여성도 말했지만,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령대 상관없이 좋아하는 와인입니다. 나 이거 한 7 봐. 아, 어, 얘는 4.5. 아, 이거 부담 안 되는데? 네. 와인 때리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조금 비싼 와인이고 이 정도면 그냥 적당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저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이제 중가다. 그렇게 크게 실패한 와인이 많진 않다. 어,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다. 와. 간장도 들어가고 올리고당에 와인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졸여지면서 약간 단짠 그 맛이 생겼는데 와인 자체에서도 이제 약간 주시한 맛도 있지만 꽃 캐릭터도 있고 뒤에서 은은하게 스모키한 맛도 있거든요. 밸런스가 되게 좋은 와인이라서 단짠을 잘 잡아줘. 형님의 주종목인 소주 한번. 야, 근데 나는 이 저기 뭐야 이 새한테 참 미안한데 그 새가 밀릴까봐. 아, 끝나 한번 하고 싶죠.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이제 소주 한 잔 다. 난 솔직히 얘가 이길 줄 알았거든. 아, 네. 아, 얘가 이길. 소주는 안 어울릴 순 없는데 그냥 싹 입 헹구주는 느낌이었어요. 헹기 하나 이렇게 쓱 갈아입은 느낌. 얘하고 새는
그냥 내가 두툼한 옷 입은 거지. 아, 추운 네. 겨울에. 나는 얘가 무조건 이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요. 저희는 술로 거짓말 안 하잖아요. 어, 그럼. 어, 아까 만든 샹그리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잠깐만. 어우, 야. 나 이거 먹고 싶었어. 저희가 직접 만든 거. 아, 네. 특이한 맛인데요. 저는 특이한 맛이에요. 와, 얘가 세이겨. 더 맛있어. 먹어봐. 아, 확실히 형님께 맛있어요. 그치? 네. 새한테 안 밀리지? 오늘의 원픽은 형님이 만든 샹그리아로. 오렌지 샹... 샹... 오렌지 샹그리아. 야, 근데 새바닥이 왜 돌았지 벌써? 내가 오늘 그 남은 와인을 보면서도 아, 함부로 하대하면 안 된다. 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낮추지 말아라. 네.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문득 생각나는 건데 돈하고 변기는 더러운 줄 알면서 잘 써야겠다. 잘 씁시다, 돈. 예. 네. 좋네. 아우, 근데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드셔보세요. 오, 먹어봐. 이런 그 정보는 어디서 귀뚜라미에다 다 저장하는 거야? 학원 다녔죠. 아, 그치? 네. 어. 네 얘기처럼 잘해가지고 항상 보면은. 아, 일단 돈 내고 배웠으니까 이제 제 거죠. 그렇지. 네. 아이고, 말 대답 잘하네. 참.